한국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연합과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사역을 펼쳐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역과 한국교회 화합을 위한 한목협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목협 이성구 대표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목협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 네, 싶거든요. 예. 한목협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평생을 바치시다가 예.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진 각 교단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루어진 그런 목회자들의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이제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998년도 11월 26일 날 창립이 됐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이 모든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나누어져서는 한 곳에서 잘못하면 다른 곳에 피해가 버리고 이게 도무지 한국교회 전체의 룰이 서질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한 틈으로 만들어서 함께 모든 일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일치운동, 연합운동이 제일 우선시되고요. 그 우리 창립하는 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예. 하나는 유니티, 일치 문제고, 그다음에는 리뉴얼, 이 갱신, 목회자의 자기 갱신 없이는 교회 갱신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없다. 그래서 갱신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 섬김, 이세 가지를 우리 목표로 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자. 순전히 그런 뜻입니다. 뭐 예. 다른 헤게모니나 다른 건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국 교회를 교회답게 할 것이냐. 목회자부터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예. 네. 한목협은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초교파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말 그 한목협은 독특한 단체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회자는 대개 신학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자기 노선이 있죠. 그래서 노선이 좀 다른 사람들 만나기를 매우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목협은 그야말로 초교파적인 기장과 고신이 함께하는 이건 옛날에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세월을 20년을 전혀 문제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파의 벽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운동을 펼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그래요. 기장의 어느 목사님은 저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으로 다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될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정말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20년간을 계속해 왔고, 전혀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쨌든 목회자들을 새롭게 해보자 해서 우리 한목협이 세운 게 뭔가 하면 한국기독교 목회자 윤리 협의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예. 그것은 각 교단에서 15개 교단에서 자신의 정년까지 정말 목회를 잘하신 문제가 없는 그런 목사님 대표분 한 분씩을 모아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흔히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회나 지방회가 목사들의 노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됐는데도 전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함을 표현조차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윤리위원회에서 받아서 들어보고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좀 밝혀주는 그런 일을 해서 제대로 된 갱신운동을 펼쳐보자. 이제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또 섬김을 위해서 사회복지 이런 모임도 해보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목협회 2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 그리고 포럼이 열렸는데요. 네. 어땠습니까? 네, 20주년, 20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예.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20년이 돼서 그동안 한 반성해 보았는데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NCC, 한기총, 두 개의 연합기관만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예. 연합 이 두 기관을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20년 동안 오히려 보수 교단이 세 개의 연합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 반추해보고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3.1운동 정부가 가지는 3.1절 준비위원장, 100주년 준비위원장 한한성 박사님 모셔서 참 우리가 그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나아야 할 길을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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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국교회 안에 좀 분열된 모습이나 좀 비윤리적인 행태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좀 따가운 시선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한목협이 20주년을 맞은 건데 이 20주년에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위기라고 말하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이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은 심지어 10년 뒤에는 우리가 오늘 같은 후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정말로 성경적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교회가 어두운 데 머물 수 없는 자리에 왔고 동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교인들도 간절히 바라고 목회자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목협 20주년 행사에 한국교회 연합기관장들과 함께 또 좌담을 나누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건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사실은 연합기관단체들이 잘 만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혹 정체성이 깨질까 이런 생각이 있고 해서 어려운데 네 개 기관 그러니까 크게 하면 진보 보수의 대표자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수년 전에 우리가 그런 자리를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20주년에 흔쾌히 다들 오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예. 절대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 하나됨도 이제 조금 칼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나 된다고 보고 하나 되는 거냐. 내면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사실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합치된 의견들을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사역에서 만나는 길이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무슨 거리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옛날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생겼을 때 한국교회가 그때는 뭐 전혀 가릴 것 없이 함께 모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슈를 찾아서 함께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조직적으로도 하나 돼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한국교회가 대표성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일에 대한 대응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그날 만난 대표님들이 우리 계속해서 좀 자주 모이도록 해보자. 예. 그래서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네. 앞서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목회자 윤리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한목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글쎄요. 해주시죠. 그 참 개인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어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목회자는 그야말로 그 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누가 감시감독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교육자, 이 목회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원회가 정말 각 교단들이 제대로
어떤 면에서 잘 인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선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선언적 의미라도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좀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아직 원했던 대로 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더 한국의 전정으로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는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한국교회를 위한 한목협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한목협의 앞으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계획이 달리 없고요. 우리가 20년 전에 세웠던 목표가 틀리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치 운동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북한이 열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교단마다 제각기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까? 거기 가서 뭐 어느 교단의 예수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참고 하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나서려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데 저희들은 20년간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서서 함께해서 같이 가는 그런 일을 하고 꾸준히 목회자들의 모임이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아마 교회 연합이지만 저희들은 목회자 모임이니까 목회자의 앞장서도록 계속해서 외치는 이게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앞에 서서 계속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이성구 대표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